사실은 관상의 가장 기준은 바란스입니다. 만약에 얼굴에서 바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보정으로 바란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좋은 코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코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코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자, 만약에 부족한 코예요, 조금만 보완하면 코는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 자기 정면에서 거울을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봐주세요. 정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열린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열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 남편 다 보여요. 다 보이세요? 돈 관리 안 됩니다. 돈 관리 안 됩니다. 돈 관리 안 돼요? 안 됩니다. 돈이 센다고 합니다. 금고에 문이 열린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안 보여요. 네. 그죠? 또 금고에서 내려오는 돈을 받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네. 그릇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네.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입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 돈 나가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 돈 관리 안 되시는 분 그냥 웃으라고 하세요. 네. 돈 내기 전에 한번 웃으라고. 네. 그럼 돈 덜 나갑니다. 자, 그래서 관상은 바란스를 주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모자란 부분은 보완을 해서 좋게 만드는 게 바로. 그래서 인상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도움 주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관상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손금입니다. 아마 많이들. 제 친여동생이 작년 12월에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조카를. 딸인데.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산모님. 낳으신 따님의 손금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손금이 이어진 아이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니 검사를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근데요, 웃긴 건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손금을 보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에 많은 아이를 출산시키면서 나왔던 통계에 의한 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돌이 지났는데요. 표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통계는 조금은 틀렸습니다. 네. 사실 손금에서 맞금이라고 하는 건 성공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좋게 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근데 그분도 통계, 저도 통계입니다. 네. 그런데 주변 다니시면서 맞금 주어심 갖고 계신 분들, 성공선이야, 성공선이야, 네. 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